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허물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3월 30일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키우 외곽에서 러시아 탱크를 노획하고 파괴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키우 전선에서 대대적인 반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이르핀의 승리를 축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더 많은 영토를 탈환하겠다고 합니다. 우리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체르니우에서 러시아군이 지뢰를 제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설치한 지뢰들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하르키우 외곽에서 러시아군의 장비를 노획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루비지네입니다. 체첸 특수부대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루비지네에 대한 공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마린카 지역입니다. 친러 반군은 마린카에 대한 공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린카에서 상당히 잘 막아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리우폴입니다. 모신다강 소총을 쓰고 있는 러시아군의 모습입니다. 모신다강은 1891년에 만들어진 소총입니다. 물론 저격총 용도로 쓰는 것이겠지만 러시아군의 보급 상황이 어떤지 잘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마리우폴입니다. 러시아군은 남은 우크라이나군을 공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리우폴은 살상 함락된 것으로 보입니다. 미콜라이우 시청이 러시아군에 의해 미사일 공습을 받은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군 드론이 러시아군의 한 보급대를 촬영했습니다. 근데 차량 밖으로 뛰어져 나간 러시아군 두 명이 러시아군 트럭을 뒤쫓아가는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의 경납고가 파괴된 모습입니다. 키우 전선에서 후퇴한 러시아군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벨라루스에서도 떠나고 있는 모습이며 이들은 모두 철도를 통해 이동 중이라고 합니다. 키우 전선에서의 전면 후퇴인 듯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 영토인 벨고로드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벨고로드의 탄약고가 폭발했습니다. 돈바스 지역에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을 향한 다연장포를 발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러시아군의 공격 헬기가 우크라이나군을 향해 공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러시아군은 최소 39곳의 우크라이나 문화유산과 예술시설을 약탈했습니다. 점령지에 대한 도서관과 박물관도 불태웠다고 합니다. 또한 작품 2000점 이상의 예술품이 불탔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 문제를 종전 후 15년 동안 천천히 협상하자고 러시아에게 전했습니다. 사실상 크림반도를 포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돈바스 문제만 남은 듯합니다. 미국은 러시아군의 키우 전선 철군을 믿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나토는 외무장관 회의에서 우크라이나를 초청했습니다. 룩셈부르크는 러시아에 25억 유로가량의 자산을 동결시켰습니다. 25억 유로는 하나로 3조 3천억 원입니다. 미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세 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러시아 군사 부문에 대한 공급망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